3년 전에도 뭐 아마 똑같이 몇 번 했을 건데 뭐 대게가 되게 맛있는 뭐 영덕이라고 아이니즈 이제 비디오를 찍었던 장소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화요일이나 프롤로그를 시작을 했던 장소에서 모든 게 끝나고 다시 제가 돌아온 거죠. 저번에 저희가 왔을 때는 태영이가 저 위에서 뛰는 장면을 찍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태영이가 아닌 진영이 올라가면서 태영이가 그걸 바라보면서 되게 의심 가득한 눈빛으로 진영을 쳐다보는 장면을 찍고 있습니다. 과연 진영이 뛰어낼 것인지 한번 기대해 주시죠. 정수야! 그럼 이제 영덕 대게를 먹으러 출발해 볼까요? 고고고! 지금 씨는 지민이를 위해서 파티를 하는 신입니다. 맞다. 네? 와, 뭐야? 야, 청춘영화다. 표현할 수 없는 게 지민이만의 뭔가요. 지민이 표현할 수 없는 지민이만의 뭔가. 탈출하고 싶다. 풍성처럼. 이 옛날에 떨어졌던 미래에 와서 진영이 저에게 돈을 주어줌으로써. 정말 이쁘게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나올 우리 멤버들에게도 파이팅을 외쳐주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안녕하십니까, 지금 현장에 나와있는 제이홉 지민입니다. 성민! 어떤 신인지 아세요? 이제 형이 걸음에서 내려오다가 갑자기 잠이 들지. 그놈의 참 잠이 정말 많으시고요. 저는 특별히 진짜 뭐야, 지금 안 자면 안 돼. 와, 지금 너무 졸려요. 뭐 다음 친구들이 또 올 거예요. 고맙다. 네, 여러분, 저는 지금 컷을 마쳤습니다. 다음 누구일까요? 기대되시죠? 현장 속으로 출발. 아마 이 프롤로그가 나가고 많은 독특한 사람들이 그 추리를 해주시겠죠. 아, 저는 이제 그거를 모니터링 하는 것 같아요. 아, 항상 뮤비 공개하면 그런 것 같아요. 추리를 너무 잘하셔서 올라오는 거 꼭 볼 테니까 멋있게 세세하게 스토리를 추리해 나가주십시오. 정국이 노래로 너무 힘들었지만 너무 즐거운 촬영이었습니다. 네, 즐거웠죠. 정말 어마나 아미랑 그 좋아했을 것 같아요. 아, 이 나 우리 정국이 아직 안 끝났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